안녕하십니까. 자,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지수가 요즘 올라가고 있고요. 금리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뭐 이래저래, 참, 뭐 은행 문제도, 뭐 은행 파산도 미국에 있었고, 뭐 이렇지만, 그래도, 자, 지금 금리가 떨어지고 있고, 채권 가격이 올라가고, 지수도 긍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 주 동안 좀 편안하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이제 금리가 오르던 떨어지던 그냥 확실한 여러분이 회사채를 보셔야지 된대요. 그러면 우리가 회사채 추가 발행한 채권들을 이제 철두철미하게 체크만 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바로 자 위너 할 수 있는 거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봐야 됩니다. 자, 성공풀이 이제 꿀단지 종목 자 보겠는데요. 여러분 그냥 들어가기는 힘들지만 진정한 꿀 종목이 있을까? 자 금리가 오를까봐 기다리고 근데 채권을 확실히 보면 금리가 오르고 떨어지면서 좀 고생을 했던 종목들도 그냥 한 번에 마이너스 종목 팔아갖고 그냥 우리가 그 말이 쉬운 건 아니에요. 하지만 추가 발행 채권이 안전하다면 차라리 그런 종목을 두 번 100% 수익률로 판다.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그게 쉽나요? 그러니까 채권 규정이 개정됐다는 게 우리한테 정말로 좋은 거였죠. 그래서 채권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진정한 꿀 종목이 과연 숨어 있을까? 자, 계속 보면요. 꿀 종목은 힘들 때 물을 주기 시작한다. 사실 힘들 때가 아니에요. 자, 우리가 전환 가격의 하단부부터 더 떨어지면 기회라는 거죠. 근데 그 더 떨어지는 정도가 회사의 콜옵션 정도로 체크해야 됩니다. 그렇더라도 그냥 아무렇게나 막무가내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이 회사채를 모른다 그러면 답이 없는 거예요. 회사채가 없으면 상장할 수도 없습니다. 이 회사채가 있기 때문에 주식으로 상장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회사채를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그거에 추가 발행한 채권 중에 안전하게 채권 약정이 걸려 있다 그러면 더없이 좋은 거겠죠. 여기 이제 지분 대비 회사가 콜옵션 낮은 가격에 어느 정도 확보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어느 정도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번 체크를 해보면요. 바로 주요 용어는 조기 상환 행사입니다. 조기 상환권 행사. 자, 조기 상환권을 행사한다고요. 지금 말로만 들어서는 조기에 상환을 하고요. 만기가 딱 있는데 그걸 행사를 하겠다고요. 소각을 하든지 주식으로 상장을 하든지 조기 상환권을 행사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제 자, 어떤 의미인지도 한번 체크해보고 키포인트를 보면서 자 채권을 보면서 보겠습니다. 이거는 채권 투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회사채 중에 추가 발행한 채권 그중에 저는 무기명 채권 누군지 몰라요. 3호 채권 공모가 아닌 3호 1년 기다려야 됩니다. 표면금리 0% 이자를 안 줘요. 자 이런 채권 안에서 자 채권의 약정을 보기 시작할 거예요. 자 이렇게 발행한 채권들이 좋다는 거죠. 자 보면 조기 상환의 예예요. 조기 상환의 예. 자 근데 여러분이 제가 이걸 쓰는 이유는 아무리 이 회사채가 좋아도 때를 가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조기 상환 여권 행사라고 여기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요. 딱 보시면 풋옵션이 24년도 7월 25일이에요. 좀 빠른 거예요. 이 회사는 지금 채권 발행이 발행일이 3월 23일인데 자 3호채예요. 3호채. 그럼 권리를 얘는 24년도 3월 23일날 갔습니다. 이거에 비해서 보통 자 권리를 갖고 나서 조금 빠른 감이에요. 보통 권리를 갖고 나서 1년 정도 더 그러니까 발행하고 나서 1년 발행하고 나서 1년 정도 있다 3호채권은 자 행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행사 종료가 나와 있는데 이거보다 조금 더 빨리 조기 상환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숫자는 뭐냐면요. 자 이때 이 회사의 약정 있잖아요. 그 약정을 약정대로 주가가 자 오르지 못했을 경우에 회사는 24년도 7월 25일이랑 이 사이에 종료, 일자 종료에 그만큼의 자금을 예를 들면 80억이에요. 이 중에 이 해당되는 일자만큼의 자금을 어떻게 해요? 회사가 물어줘야지 돼요. 근데 여기 표시되어 있지 않은 콜옵션이 있습니다. 제가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체크를 해야 된다고 했어요. 자, 조기 상환권 행사가 사유에 기록되어 있더라도 발행하지 1년이 안 될 때는 자, 1년이 안 될 때
매수를 할 수 있거든요. 발행한 지 1년이 안 됐을 때 발행하고 나서랑. 자, 근데 지금 여기 보면 23년도 3월 23일 결국은 24년도 3월 23일 전에 여러분이 아, 주가가 오를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많이 떨어져서. 왜냐면 차트가 바닥권이거든요. 하지만 안 돼요. 이렇게 빨리 돼 있어도 얘를 쳐다보시면 안 됩니다. 물론 이름 있는 몇몇 채권들 중에 자, 이렇게 조금 빨리 들어가는 게 있지만 이건 너무 심한 거예요. 물론 이 회사는요, 1년 지난 뒤에 재무구조랑 보면서 체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또 봐야 될 건요, 만기 상환 비율이 112.68이에요. 12.68%를 더 만기 상환은. 그 얘기는 한없이 지금부터 이 종목은 떨어뜨립니다. 자, 여기에 또 회사가 낮은 가격의 지분을 어느 정도 확보하는지 체크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 여러분이 아, 이 종목 좋은데 좋아서 샀다. 근데 왜 이렇게 떨어져요? 무슨 악재도 없는데. 그럴 경우에 이렇게 조기 상환 청구권 행사가 있지만 결국은 자, 발행한 지 이 종목은 24년도 3월 23일 전에는 당연히 주가가 오르기에는 좀 힘겨워요. 올랐어도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투자 포인트로 잡으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또 이유를 하나 설명해 드리면요,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건데요. 자, 다음 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로 사채권에서 여기 보시면 이 회사는 자, 표면 이자 만기 상환 비율이 4%예요. 이미 4%는 바꿔보는 거예요. 만기 상환 시에 4%를 더 계속. 자, 그러면 회사는 생각을 해보세요. 무기명자는 여유가 있죠. 4%를 조금 목표 금액보다 4% 덜 되더라도. 하지만 표면균이 만기 이자율이 4%, 그거는 덤으로 주는 거고요. 여기에 사채권의 전자 등록 총액이 이렇게 80억인데요. 정관 잔여 한도가 자, 아직 보시면 11억이 더, 110억이 더 남아 있다는 거예요. 110억이. 원래 채권을 이 회사는 190억을 발행할 수 있는데 80억이요. 자, 그 사이에 23년도 자, 물론 높게 발행할 수도 있지만 더 낮은 가격의 채권이 나와 버릴 수도 있습니다. 더 발행할 수가 있어요. 지금 110억을.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발행하기 전에 어, 지금 1년이 지났더라도 만약에 이 회사가 23년도가 아니라 22년도 3월 23일이에요. 근데 이렇게 많은 금액의 채권이 남아 있는데 자, 물론 목표 금액은 찍고 떨어지겠지만 자, 이 부분에선 여러분이 이제 체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이 회사가 콜옵션은 얼마나 헷갈려요. 콜옵션이 바로 회사가 낮은 가격의 지분을요. 회사는 더없이 낮은 가격의 지분을 확보하겠죠. 그럼 지분 확보를 2만 원에 하시겠어요? 만 원, 5천 원에 하는 게 낫죠. 채권 목표 금액이 2만 5천 원인데 2만 원의 지분을 확보할까요? 낮은 가격에. 얼마나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지 봐야지 되는데 남아있는 채권이 110억일 때는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당연히 110억의 채권이 발행되는데 더 높은 가격에 아니면 낮은 가격에. 왜냐하면 회사는 자, 콜옵션 부분이 얼마인지 이게 가장 중요해요. 자, 헷갈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주가가 계속 떨어져요. 그럴 때 이 회사가 추가 발행 채권을 얼마나 더 할 수 있는지 이거 여러분 다트에 들어가시면 회사가 자, 발행하는 자, 가격에 전환 사채권 발행 결정 들어가서 공시 딱 보시면요. 쫙 나와 있습니다. 자, 문건이 전부 다 나와 있어요. 하나하나 읽어보지 않고 모른다. 몰라도 그냥 읽어서 끝까지 몇 종목만 또 끝까지 읽어서 모르는 용어는 찾아보시고 몇 번만 하셔도 금방금방 습득이 되는데 모른다고 그냥 한 번도 안 읽어보고 넘어가면 몰라요. 더 모릅니다. 하지만 읽어보다 보면 아, 계속 겹치는 내용들이 있네라고 아시게 됩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이 보면 이제 찾아야 될 용어가 많지 않아집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남아있는 채권 발행이 110억씩이나 있는 채권은 일단 지금 당장 들어가기 뭐하고 날짜가 다 됐더라도 조금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보통 어떤 종목 들어가냐면요, PNH테크 같은 경우에 300억의 채권을 발행할 수 있었는데 200억을 발행했어요. 여기에 회사가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 50%를 넘어가지 못하거든요, 채권을 발행한 금액에서. 근데 회사가 37%의 지분을 갖고 있어요. 13%의 콜옵션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낮은 가격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 전환가격 하단부에서부터 밑으로 매수를 여유 있게. 그럼 바닥권은 몰라요, 그것까지는. 하지만 여러분이 만 원의 어떤 종목을 전환가격 하단부 가격이 다 이것도 채권에 나와 있습니다. 공시할 때 문건에 다 나와 있어요. 그 밑으로 잡기 시작하면 자, 목표 금액이 2만 원이다.
따질수록 당장에 그냥 2만 원에서부터 한 번에 몰빵으로 그렇게 투자는 할 수 없습니다. 안전하게 들어가야 되고 채권 규정이 개정됐기 때문에 물론 지금 이 채권은요. 방금 지금 이 보여드린 채권은 내년 24년도 3월 23일 전까지 이 남아있는 110억 중에 지금 80억 발행했거든요. 이 110억이 거의 다 자, 이 중에 한 몇십억 빼놓고서는 다 발행을 한 상태다. 그렇다면 그때부터 1년이 지난 이후부터 채권 이 종목을 찾아볼 수가 있지만요. 물론 재무구조 보셔야 돼요. 매출이 늘었는지 보셔야 되고 인원 감축이 있었는지도 보셔야 되고요. 영업이익률이 늘었는지도 봐야 되고요. 또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쏟아붓고 있는지 계속 시설 자금이나 그리고 이 발행한 80억이 무엇으로 이자만 갚는 데 쓰였는지 아니면 생산라인 설비 쪽으로 쓰였는지 그것도 여러분이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다 어떻게 체크하냐고요. 체크를 해야지 자, 한 번에 마이너스 종목을 다 팔고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위너 종목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체크를 해서 자 마이너스 종목을 다 팔고 들어가기가 쉽지 않죠. 근데 그만큼 채권을 보고 정확하게 21년도 12월 01 이후에 발행이 아닙니다. 등록입니다. 11월 달에 21년도 11월에 전환사채가 채권들이 정말 많이 거의 최대로 등록을 해놨거든요. 회사가 낮은 가격에 지분을 많이 확보하려고요. 낮은 가격에 자 이때는 규정이 50%를 넘는 이런 규정이 자 없었어요. 근데 이때 등록해놓고 발행을 12월 뭐 30일 22년도 소용없습니다. 등록을 언제 했냐는 거예요. 자 이사회를 거쳐서 언제 등록을 할지 자 이것도 그래서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21년도 12월 1일 이후에 등록을 했고 이후에 발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헷갈리실 수 있지만 채권을 여러분이 이제 공개 방송에서도 제가 이 채권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데 하나하나 여러분이 빠짐없이 보시다 보면 적어도 이 종목을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채권 규정이 21년도 12월 01 이후에 자 이제 채권 규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모든 거는 그러면 이후에 22년도에 뭐 했냐고요. 22년도에까지는 공모가 아닌 3호 채권이요. 1년을 기다려야죠. 그러니 지금 어떻게 딱 날짜가 된다고 1년 지났다고 그 3호 채권들이 움직이나요? 1월 12월 1일 날 움직였으니까 22년도 12월 자 1일부터 그 채권이 권리를 가질 수는 있습니다. 이때 발행했으면 이때 자 등록도 이때 했으면 등록과 동시에 발행을 했다 그러면 이때 하지만 자 이럴 굳이 자 이때 해당됐을 때 재무구조나 매출 구조나 자 인원이던 이런 게 늘고 투자활동 현금흐름이 늘지 않았다. 막 생산 라인이죠. 그러면 안 보면 돼요. 안전한 것만. 저 종목을 못 잡으면 꼭 놓칠 것 같지만 자 조금이라도 찝찝함이 있으면 안 봐버리면 됩니다. 이 주식은 위험 자산이에요. 채권은 안전 자산이고 자 그러니 회사가 이 안전 자산을 발행을 했는데 이 회사채 중에 안전 자산을 발행했고 자, 이걸 주식으로 상장하느냐 소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여기 이 채권의 약정이 무기명자가 한없이 자 손해를 보는 이자도 안 줘요. 만기 상환도 아무것도 안 줘요. 이런 상황의 종목이라면 우리가 정확하게 하지만 그 어떠한 종목도 매출 구조를 안 볼 수는 없습니다. 주 재무제표를요. 매출은 늘어야 되고요. 채권 발행 중에 채권 발행 전으로 투자 활동 현금 흐름을 계속 쏟아부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영업 체인점 어떤 상점이 1호 있고 2호 있고 3호점 있어요. 너무 장사가 안 해서 2호 3호점을 자 마이너스 적자라서 접으면요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당연히 마이너스로 잡히겠죠. 근데 이 자금은 투자활동 현금흐름에 쌓이게 됩니다. 이 투자활동 현금흐름을 쏟아붓지 못하면 자 이 회사는 더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하는 건데 투자활동 현금흐름을 쏟아붓기 시작했고 어떻게요? 영업활동 현금흐름도 플러스로 전환되는 시점에 바로 채권 발행이 이루어졌다. 전후에 그럴 경우에 종목을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아무리 채권이 좋은데도 투자활동 현금 흐름을 쏟아붙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분이 콜옵션 부분을 체크해야지 돼요. 당장 체크를 해야 되기 전에 아예 안 봐버린 게 낫습니다. 아닐 때는 자 여기서 뭔가가 있을 것 같아요. 어디서 누가 저 회사가 무슨 2차전지에 관련될 거 알 게 뭐예요. 자 아닐 때는 손도 대지 않아야 되는 시기예요. 이제는 확실한 종목들이 채권 규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걸 여러분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정확하게 자 이 회사 23년도 이건 여러분이 여유 있게 이 종목을 타시려고 들지 마십시오. 아직 멀었습니다. 24년도
3월 23일 날부터 이 회산 조기 상환권 행사가 자, 가능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짠 빨리 한다고 자, 1년 3호 채권인데 그 전에 중도 상환권도 요청할 수는 없어요. 이게 지나야지 돼요. 근데 자, 여기 매도 청구권 콜옵션이요. 매도 청구권은 회사가 낮은 가격의 지분을 확보하게 무기명자한테 이 발행한 채권 중에 내놔 하는 거예요. 하지만 50% 이상은 내놓으라고 못합니다. 내놔도 지분으로 못 갖고 가요. 자, 50% 이상. 왜냐? 그 가져간 만큼 50%도 못 갖고 가요. 예를 들면 80억을 발행한 것 중에 40억 이상은 못 가져갔는데다가 최대가 여기 이 40억이 지분으로 확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미 50%가 회사 특별관계자 지분이 50%다 넘으면 그 한도에서 40%다 그러면 10% 안에서 근데 이 40억이 10%가 넘어간다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여러분이 보시면서 지분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회사가 낮은 가격에 지분을 확보하더라도 자 철저히 지분관계만 보면 자 여기 보시면 제3자의 성명 여기 나와 있죠. 발행 현재 미정 발행이사 및 발행이사가 지정하는 자 무기명자예요. 누군지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자 발행 현재 미정 자 보시면 회사는 발행 100% 80억 중에 바로 해당되는 30% 24억을 콜옵션을 최대 가져갈 수 있어요. 이것도 최대요. 24억을 안 가져갈 수도 있지만 24억을.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24억을 낮은 가격이에요. 우리가 점차 이 회사의 재무구조가 아무 문제가 없다면 24년도 3월 23일 이후부터 보기 시작을 해야 되겠지만 물론 움직여봤다 볼 것도 없습니다. 아니면 이 종목 안 보면 돼요. 근데 이때까지 움직임이 없는 상태에서 봐야 되겠지만 또 하나 일단 만기 상환 비율이 12.68%가 더 붙어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체크해 갈 때 조기 상환 청구권이요. 이 회사가 왜 조기 상환 청구권을 보시면 24년도 3월 23일부터인데 푸시 빨리요. 이거는 무기명자가요. 바닥을 찍고 팍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전에 이미 많이 떨어뜨려 버린다는 거죠. 자, 지금 바닥이라고 종목을 사면 안 된다는 하에 여러분께 말씀드린 건데 자, 이제 여러분이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보실 거예요. 재무구조가 좋든 어쩌든 이 회사의 자 바로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예요. 자 날짜로 3월 27일이죠. 발행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 회사는 적어도 주가를 올리기 시작하는 풋옵션 소각일 들어가는 거겠죠. 높은 가격에 회사가 30% 24억을 빼놓고선 최대 24억이요. 그러면 무기명자는 어떻게 해요? 이제 56억을 진행하는 건데 여기서 1년 후에 권리를 가진 시점이 이때부터 지나야 되니까 24년도 3월 23일인데 풋옵션 행사 기간이 7월이에요. 4개월 안에 이 회사가 1차 그 가격에 도달하지 않으면 이 무기명자한테 회사는 어떻게 해요? 그만큼의 자금, 자 1차에 해당되는 자금을 줘야지 돼요. 자, 그렇죠? 그렇지만 여기에 그 전에 조기 상환 청구권, 조기 상환권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건 바닥을 찍고 자, 1년이 된 기간 동안에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만 이 회사는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110억의 채권이 남아있습니다. 이 110억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른다는 거죠. 높은 가격이든 저점이든. 자, 하지만 추가 발행 채권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 채권은 조금 복잡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보실 때 채권을 딱 들어가서 보시면 이미 자 권리 획득 시기가 나와있지만 아까 전환사채 발행 때 나와 있는 결정문에 보시면 얼마의 채권이 남아있는지 봅니다. 주로 들어간 채권들 중에 그냥 200억을 발행했는데 120억을 발행했는데 추가 발행 채권이 얼마 남아있지 않은 적어도 30% 정도만 더 남아있지 지금 200억 발행했는데 추가 채권 발행이 막 400억이 더 남아있다. 이런 종목은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 이제 하나하나 체크를 해나가야 되는데 이 종목이 지금 바닥이고 뭐 재무구조가 좋아진다 할지라도 이 상태에서는 지금은 매수할 수 없다는 거예요. 1년 뒤에 권리를 갖는 시점이 되니까 이렇게 떨어져서 바닥이어도 더 바닥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잠깐 올라갔다 떨어지더라도 우리가 이 종목을 손을 댈 수는 없습니다. 이게 바로 21년도 12월 01이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갈 땐 방법은 하나예요. 또 여기에 안전한 걸 여러분이 찾으시려면 자, 이 회사가 어떤 변화가 없는 종목으로 그냥 R&D, 연구, 개발이든 뭐든 실패할 확률이 없는 걸로 이제는 그전에는 자 이게
확정이 되질 않았는데 회사가 낮은 가격에 지분을 확보를 해도 얼마만큼 자, 근데 이 콜옵션 부분 회사가 자 2만 원에 채권 발행해 놓고 막 3천 원까지 떨어뜨려요. 근데 이 콜옵션 부분이 딱 확정이 돼 있는 거예요. 얼마 이상은 안 되는 거예요. 자 최대주주 지분 특별 관계자까지 50%를 넘게 회사가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회사의 지분이 10%다 안 돼요. 40%를 50%니까 낮은 가격에 주가를 확 떨어뜨리겠죠. 그러면 어느 정도의 자 여러분이 짠 지분 확보를 회사가 해놓은 종목으로 들어가야 되고 뭐 임상이든 뭐든 이게 이 전까지는 자 어떤 회사가 떨어질지 콜옵션 부분이 여기 채권의 발행이 체크가 안 돼 있어도 전환사채 결정문에 보면 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보실 때 전환사채 결정문에 나와 있더라도 이 회사가 낮은 가격의 지분을 확보를 얼마나 하느냐가 지금은 이제 확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50%를 넘을 수가 없어요. 그 안에서만 지분을 확보해야 되니 자 이게 가장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안전하면서도 잘못하면 자 손을 대지 말아야 될 종목을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업황을 본다. 물론 2차 전지 관련주 뭐 이러겠지만 일단 임상 실패나 이게 지금은 조금 가려져야 됩니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21년도 12월 0일에 채권 규정이 개정됐는데 좀 진작해 주던지요. 그러면 이제 볼 것도 없는 거죠. 60%도 아니고 50%입니다. 자, 회사가 특별 관계자가 지분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놓은 종목 속에서 발행한 추가 발행 채권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첫째, 지분 확인하셔야 되고요. 자, 하나하나 체크를 조금 편하게 해드릴게요. 여러분 이렇게 채권 그러면 정말 이거 뭐 채권을 투자하느냐 이러지만 아니요. 회사채 추가 발행 채권이요. 첫 번째 지분. 자 지분 확인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추가 발행 채권. 얼마인지 얼마 남았는지 보셔야 되고 여기에 세 번째 콜옵션. 회사가 자 매도 청구권 팔아. 무기명자한테 팔아 하는 매도 청구권 행사 때 이게 어느 정도 매도 청구권이 막 40%, 50% 들어가요. 자, 그러면 주가는 엄청나게 떨어지게 됩니다. 아무래도 생각을 해보세요. 자, 매도 회사가 낮은 가격에 지분을 확보해야 되니까 한 30%, 20% 정도까지. 근데 20% 떨어지 장단점은 있어요. 정말 모든 게 다 안정적인데 회사가 20% 이럴 때는 콜옵션을 행사를 한다. 이럴 땐 지분이 상당히 큰 거예요. 30% 정도일 때는 조금. 하지만 이것도 발행한 채권이 최대주주 지분으로 봤을 때 최대주주 지분이 자 예를 들면 50%가 다 차 있어요. 근데 한 45%예요. 5%밖에 안 되는데 발행을 불과 한 20억밖에 이 회사가 훨씬 더 큰데 그럼 매도 청구권이 여기서 반 10억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50%가 청구돼요. 이게 아니라 자 이 남아있는 금액도 어느 정도에 해당되는지 여러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추가 발행 채권은 200억이다. 그럼 볼 것도 없습니다. 추가 발행 채권이 45% 정도인데 회사의 지분이 얘가 이미 이번에 200억을 했어요. 200억을 했고 추가 발행 채권이 한 20억 정도밖에 안 남아있는 상태인데 자 이 중에 50% 못하죠. 100억이면 이미 이걸 지분을 갖고 하면 50%가 넘어갈 경우에는 하지만 한 15% 정도 한다. 20% 한다. 이럴 경우에는 이 회사 딱 전환가격 하단부에서부터 찔끔찔끔씩 좀 빠르게 여러분이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채권 규정이 12월 21년도 12월 1일 1년이 지났고 더 넘었는데요. 하지만 권리를 갖는 3호 채권은 바로 1년이 지나야지 되니까 공문 3개월이요. 왜 3호는 1년이냐고 짧까 봐요. 공문 채권을 여러분 보시면 몇 억 넣고 몇 주 받기 힘들거나 다 아니면 다 아무도 자 공모를 안 하겠죠. 근데 이 3호 채권은 종목들 중에서는 시총이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보시면요. 듣도 보도 못한 소외된 종목이지만 정말 지분이 막강하게 들어있고 채권 발행이 이번 단일 채권으로 더 추가 발행 채권도 얼마 많지 않았을 경우에 여러분 정확하게 재무구조랑 체크를 하신다면 콜옵션 부분도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약정을 줄을 긋고 형광펜을 긋고 줄을 그어서 여러분이 체크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콜옵션 부분도 체크를 하시면 안전하게 종목을 사서 그냥 떨어질 때 아이고 이번에 망했다가 아니라 철저히 여러분은 한 종목으로 마이너스 종목을 다 팔아서 들어가도 되는 위너 종목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너 종목으로 금리가 오르든 떨어지든 이제는
자, 이렇게 들어가는 위너 종목들은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두 번 정도 목표. 흔히 목표 금액도 딱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정한 거, 여러분이 정한 게 아니고 회사 무기명자가 정한 가격에 매도를 해야 되겠죠. 하지만 콜 옵션 부분이 세다. 그러면 조금 자, 그 목표 금액에서 세금을 빼고 자, 회사가 낮은 가격에 지분을 좀 확보를 많이 하면 목표 금액에 도달을 살짝 못할 수도 있다는 걸. 적어도 목표 금액이 2만 원이다. 그러면 14% 정도는 세금 뺀 가격 정도는 빼고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이 채권에 대한 거 여러분이 자, 어려울 수 있을 수 있지만 이게 우리가 보기에 가장 안전하게 종목을 고를 수 있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체크를 했고 여러분이 또 지금 자 마이너스 종목들이 있다 이럴 때 참 마이너스 종목 있으면 다른 종목이 움직여도 자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한 종목에 집중을 해서 자 계란을 한 종목에 담지 말라는 거는 예전에 성불도 평단을 낮추지 않았습니다. 뭐가 확실하게 먼저 움직일지 모르니까. 하지만 채권 규정이 개정되고 나서 콜옵션 부분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마이너스 기다려도 괜찮습니다. 좋은 종목들은 만 내가 조급하다 조급하지 않더라도 확실한 위너 종목으로 들어갈 때는 여러분 채권 확인을 규정이 개정됐기 때문에요. 21년도 12월 1일 이후로 1년이 넘어서도 이제 3호 채권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니까요. 1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럴 때는 팔아서 한 종목에 집중을 해서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을 게 아니라 정확한 좋은 자 칠면조 알을 그냥 한 바구니에 딱 하나 넣는 게 낫죠. 물론 칠면조 알이 어떤지 잘 모릅니다만 정말 황금알을 그냥 황금알까지는 아니겠죠. 무슨 주식이 그렇게까지. 하지만 여러분이 자 발돋움을 할 수 있는 첫 발을 이미 자 내딛는 구간에 정확한 종목으로만 마이너스 종목도 팔고 들어가면 바로 위너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콜옵션 부분을 반드시 체크해야 되고 조기 상환권 행사가 이루어지더라도 이 종목은 자 1년이 지난 뒤 권리를 갖는 구간 채권을 방금 전 채권이 23년도 3월 23일이다 그러면 24년도 3월 23일 이후부터 봐야 되는데 그 사이에 움직이면 안 보면 돼요. 다른 종목으로 안전하게 들어가야 되고 하지만 남아있는 채권이 110억이다 그러면 그 사이에 조금 더 주가는 떨어질 수가 있고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발행한 채권이 자 70%에 육박해야지 남아있는 채권이 이것처럼 자 반을 넘어간다. 80억인데 110억 남아있다. 이럴 때는 이 종목은 넘겨야 됩니다. 아무리 바닥을 치고 올라갔어도 우리 몫은 아니에요. 겁나서 못 들어가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자 채권은 1년이 지난 뒤로 이 종목 그때 돼서 또 여러분들께 소개할 때 자 기회가 된다면 1년 뒤에 어떻게 됐는지 채권을 한번 자 보고 여러분들께 펴서 아니면 공개 방송에서도 한 번씩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채권 종목을 조금씩 장중 공개 방송이나 이럴 때 채권을 이제 소개를 하지만 종목은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요. 자 듣도 보도 못한 종목들이 이제 개정이 자 채권 규정이 개정돼 버렸기 때문에 딱 단일 종목들이에요. 채권 발행도 단일이고 아니면 BW나 신주인수권 CB가 같이 똑같은 금액으로 100억 100억 솔트룩스죠. 같은 시기에 날짜에 진행이 된다. 이런 종목들이에요. 자 거리량도 없고 이러면 솔트룩스가 6천 원대부터 그냥 단번에 4만 원대까지 갔지만 솔트룩스가 뭔지도 모르는 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이제 자 추가 발행 채권이랑 봐야 되겠지만 자, 이런 종목을 이제 고를 수 있는 것도 회사의 최대 주주 지분과 함께 얼마 정도 남아있고 추가 발행 채권이 얼마인지 여러분이 콜옵션 부분도 체크를 한다 그러면 안전하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ELW 시간입니다. ELW요? 들어가 봤자 등락이 안 나오고 콜 40대 풋 25였습니다. 아무것도 물리면 단타 쳐서 물려서 자 단타 20번 쳐서 수익 났는데 10을 물려요. 단타 또 30 또 20번 쳐서 10을 갖고 물렸는데 또 그럼 막 60, 70이죠. 자 등락이 안 나올 때 하지만 지금은 또 문제가 LP도 회수가 안 됐는데 지금 어떤 자 종목을 ELW 갖고 등락이 있는데 지금처럼 등락임이 적을 땐 아무것도 안 해야 됩니다. 2주 가까이 거의 거래일로 2주 가까이는 한 열흘 정도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근데 드디어 어떻게 해요? 팔렸습니다. 그래서 콜이 20에 풋이 25가 됐어요. 이제는
자, 그럼 바로 막 단타를 들어가니요? 아니요. 저가골 하나가 또 팔리기 시작하면 이제 어떻게 돼요? 4월 13일이 만기예요. 이제는 차월로 여유 있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동안에 등락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등락이 더 나오기 시작하면 자, 근데 풋으로 할지 골로 할지는 그건 알 수 없는데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지수가 하락해도 왜 풋이 마이너스냐고요. 체험펀드나 자 금리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들어가고 하락을 해도 환율이 방어가 되면 단번에 풋이 자 악재에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채권 안전자산으로 그럼 안전자산으로 들어간 채권이 어떻게 해요? 매도를 하게 되면 환율 방어가 되면 대형주를 사들일 수도 있으니까 자 풋이 잘 움직이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주 동안 거래 안 했으니까 그치? 단타 20번, 30번 쳐갖고 막 40번 정도 단타 쳐갖고 근데 물려갖고 콜이 60에 25다. 그러면 오히려 어떻게 되냐면요. 지수가 좀 빠지게 이 풋까지 집어넣어야지 돼요. 그럼 비중이 어떻게 되냐고요? 60에 풋도 40이 돼버립니다. 얘를 회복하지 못해요. 얘가 올라가도 이만큼 감싼 몇백 퍼센트의 상승이 나온 건 아니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갖고 있는 비중에서 지금 끈기 있게 기다렸기 때문에 40에 25에서 콜, 풋, 자, 콜 20에 풋 25가 됐어요. 이러니 저가 콜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저가 콜, 콜 하나가 딱 팔리고 나면 비중이 어떻게 되냐면 콜 20에 25가 됩니다. 뭐 등락이 셌다. 얘가 다 팔린다. 그러면 자, 한 10 정도 갖고만, 차월을 갖고만 단타 쳐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됐기 때문에 여유 있게 자, 기다리다가 저가가 팔려서 10이 되면 그때 우리는 차월을 갖고 거래를 할 거예요. 단번에 여러분이 그냥 막 진행하기보다는 차월을 충분히 거래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자, 단타 쳐서 신났는데 자금은 그렇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콜이 단타 치다 물려서 60이 됐는데 비중이 25예요. 이건 무슨 얘기죠? 지수가 오른다고 우린 타임머신을 타고 간 거예요. 근데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콜 40을 잠깐의 등락이 이 콜이 또 이건 있습니다. 근처까지도 갔어요. 매도 가격이. 어떤 콜을 갖고 있었는데 그 콜 매도가 자 215원이었습니다. 200원에 사서 뭐 200원에 사서 205원, 210원, 205원 정도에 들어갔겠네요. 근데 근처까지 갔어도 안 팔렸지만 기다렸어요. 왜냐면 그 대신 우리는 풋을 안 집어넣을 테니까요. 이 비중대로. 그럼 풋은 왜 작냐고요? 하락했을 때 풋 비중 뺐으니까요. 이제 콜 비중 뺄 때까지는 기다려야지 돼요. 하지만 여기서 폭락이 나오면요. 자, 폭락이 나오면 그때 40에 맞춰서 풋을 넣을 수 있었지만 폭락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갖고 있으면 자, 저가 콜까지도 오늘 당장에 팔렸다고 또 콜을 단타를 안 쳤어요. 그 이유는 콜 20대 풋 25가 됐어도 저가가 이제는 만기가 4월 13일이기 때문에 다가와야지만 그렇죠? 저가 콜이 팔려서 풋이 10 정도가 되고 만기가 돼가지만 등락이 적었으니까 나머지 앞에 20도 이제 10도 안 팔린 거겠죠. 더 저가도 자 그게 팔렸다 그러면 우리가 참 방어를 5 정도 갖고 할 수 있겠지만 안 팔린 상태가 아직 20은 그러면 팔릴 때까지 기다려야지 됩니다. 자 당연히 불안할 수 있죠. 그렇지만 차월이 다가오는 구간이고 또 만기가 다가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정말 등락이 없이 거기 횡보를 지수가 하락할 때는요. 자 풋이 오히려 마이너스였어요. 지수가 상승할 때는 콜이 약했습니다. 안전자산으로 다 자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등락이 파생도 작은 상태에서 자 이럴 때는 이제 기다리고 있으면 우리한테 충분히 수익을 준 상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대로 기다리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 오늘 뭐 종일 그랬어요. 그러다가 콜이 기다린 끝에 이 08콜 보이시죠? 얘가 자 09도 360원 정도까지 30%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08과 09가 오늘 매도가 되는 구간이에요. 저가는 아직 움직이지 않았어도 저가 04도 이제 올라오기 시작을 했고 자 근데 괜히 자 움직인다고 콜 단타 치다가 물리면 비중만 많아지는 상태에서 지금 요렇게 수익 매도 전까지는 물량 증가 중지예요. 지금은 왜냐면 4월 13일이 만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풋이 나와도 지수가 하락할 때도 참 지금은 지수가 그나마 오늘은 좀 오르는 구간이었으니까 당연히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 달 내내 등락이 크지 않았을 때요. 그럴 때는 기본 물량을 하루 막 여러분 단타 예를 들면 여러분 비중 갖고 이렇게 비중 매매를 한대요. 콜 있고 풋이 있어요. 콜 30 갖고 풋 30 갖고 이렇게 있는데 풋이 이제 수익이 나서 매도했어요. 10으로. 그러면
콜 들어가기 사실 신중하잖아요. 지금도 콜 40 갖고 있고 풋 25. 자, 단타 쳐서 수익 내는 건 중요하겠지만 지수가 하락했을 때 풋 물량을 줄였습니다. 나머지는 못 줄인 거예요. 가격이 오지 않아서. 즉 하락도 크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줄인 상태거든요. 근데 이 콜이 올라오고 있는데 올라오는 걸 차라리 기다려야지. 이게 못 팔면요? 못 팔면 풋이 세는 거죠. 왜냐면 한 달 내내 등락이 없었을 텐데. 근데 괜히 단타 치겠다고 물리고 또 10번 주고 10 물리고 10번 주고 물려서 얘 70 갖고 있고 풋이 25면 진짜 하락 시에는 풋이 제대로 나오지도 않는데도 이거 풋을 잡아야 될까 말까. 자, 불안하게 되는데 이대로 당월이 지나가 버리면 그냥 물려 있는 거 정말 등락이 없었다. 25, 65를 손실 볼 수 있는 걸 이거에 자, 95겠지만 더 들어갈지 말지 하락일지도. 자, 이 콜이 안 팔렸을 때는 적어도 25 풋이 나와야 되는데 풋도 안 나온다. 자,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차월이 움직입니다. 왜냐면 당월이 등락이 안 됐기 때문에 LP도 공급자도 자, 발행사도 다 차월로라도 못한 회수를 해야지 돼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차월이 공급이 되는지 여부도 지금 봐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물량을 절대로 늘려서는 안 되는 구간입니다. 지금이. 자, 근데 다행히, 자, 물론 다행이 아니에요. 큰 등락이 나왔다 그러면 볼 것도 없습니다. 기회가 주어지질 않아요. 이번 달 큰 등락이 없었어요. 그러니 콜 40대, 풋 25에서 기다리면 둘 중 하나가 물량을 어떻게 등락이 없었으니까 이 풋 25가 어마어마하게 뛰어서 얘를 감싸든지 등락이 없었으니까 작은 자 5kg짜리 시소가 애기가 앉아갖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요. 100kg가 딱 앉아서 한쪽이 내려가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 100kg가 내려간 쪽에 앉아도 이미 내려가 있는 상태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못 올라갑니다. 반대편은 자 근데 반대편에 자 10kg 내려간다고 올라가서 방향이 바뀌어도 소용이 없어요. 근데 지금 5kg까지가 깔딱깔딱 움직여서 계속 자 도움닫기라 그러죠. 지루한 상태에서 10kg만 딱 들어가도 어떻게 되죠? 우리 지루하니까 심리랑 똑같은 거예요. 점프를 해버리겠죠. 이때다 싶어서 그러면 회복이 될 수 있는 구간에서 예를 들면 그러니까 지금 20대 그렇다고 지금 바로 들어가기보다는 콜 물량을 10까지 줄이고서 봐야지 됩니다. 진짜 상승인지 지속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때까지는 하지만 이것도 당월 초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자 만기가 4월 13일이라 거래일로 어찌됐건 2주 정도가 남아있고 반 이상이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기다려야 되는 구간이에요. 정말 쓸 때 아니면 물량을 넣어서는 안 되고 있는 거를 이번 달 벌어야 된다. 잃지 않아야지 정말 큰 등락이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기다리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볼 때 자 당월 오늘 초반에 오전에 제가 목요일날 녹화를 하면 금요일 쉬고 여러분은 자 토요일날 이 방송을 듣게 돼요. 방송을 보시게 되는데요. 녹화를 목요일 오전에 이제 자료를 넘기다 보는데 오전에 이랬다가 자 이때 여전히 콜 40이었고 풋 25였습니다. 풋은 줄여서 하락 시에 자 그러니 근데 이렇게 움직였던 여러분이 다시 보면 알겠지만 09가 자 260원이었죠. 이 당시에는 이게 자 캡쳐뜬 이후에 360원 정도까지 가서 팔렸어요. 왜냐면 매도 가격이 350원이었을 때 매수했을 때 350원, 360원이었으니까 이렇게 돼서 물량을 줄인 건데 그러면 그때 더 들어가냐?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요? 완전히 마이너스일 때 더 저가 이 5원짜리를 그냥 5원짜리, 15원짜리 마이너스 막 5원짜리 들어가서 우리 타임머신을 탄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안전하게 ELW를 기다렸다가 콜 물량을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같을 때 여러분들께서 이제 비중을 보실 때 자, 이 콜이 동률이다 하더라도 아 동률이니까 조금 적던 동률이던 자 콜이 나머지 저가가 팔릴 때까지는 안 팔리면요 아무것도 안 해야지 돼요. 저가 콜이 팔리는 정도다 그러면 더 세겠다고 물량을 줄이기 전까지는 단타도 들어가셔서는 안 됩니다. 지금부터의 단타는 당월이 아니에요. 이제 정말 셌다 차월로 들어가야 됩니다. 정말 센데 차월도 당연히 차월도 움직였기 때문에 하지만 차월은 한 달의 여유를 가질 수 있으니까 자 콜이 이게 다 팔려버렸어요. 그러면 콜이 없이 계속 올라갔는데 풋을 다 감싸지 못했다. 그때 차월을 한 400원대던 등가격으로 지금 예를 들면 행사가가 320이다 그러면 330이나 327.5 근데 327.5 안 풀려요. 330보다 더 높은 좀 낮은 가격에 콜들이 좀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러더라도 여유는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러니까 콜이 지금 여기서 풋보다 확연히
줄어들기 전까지. 근데 폭포 다 줄어들었는데 예를 들면 이건 또 아닙니다. 자, 줄어들었는데 푸시 100이고 골이 확연히 줄어들어서 40이다. 이래도 안 돼요. 자, 이래도 골을 들어가면 안 됩니다. 더 얘를 감싸 안 감싸줄 수도 있습니다. 골도 안 나와버릴 수 있어요. 최대한 이럴 때는 물량을 줄여갖고 자, 저희가 이때 푸시 25였다는 건 단타를 치다가 딱 물린 게 지금 매도하고 남은 게 25거든요. 추가를 더 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지수가 하락할 때도.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도 지수가 상승하더라도 팔아 나가야서 10 정도까지 됐을 때 차월을 들어갈 수는 있지만 자, 이 차월 단타를 치고 차월 콜 단타로 당월을 감쌀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세서 다 팔린 이후에는 당월은 손도 대시면 안 됩니다. 자, 물론 당월이 정말 셀 때는 차월에 비해서 4배, 5배 더 셀 수는 있지만 그걸 안다 그러면 애초에 어떻게 해요? 바닥 우원차를 잡아버리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은 비중을 늘리면 안 되는 구간입니다. 콜이 현저히 거의 정리가 당월이 돼가는 구간에 차월을 손을 대야 됩니다. 근데 콜이 막 몇백 퍼센트 아침에 20 갖고 있었던 게 뛰었다. 그러면 그때 차월도 들어가면 안 돼요. 골이 다 팔렸어도 자 이미 풋을 감쌌다. 그때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진행해 나가야 됩니다. 자 움직여갖고요. 400원대까지 콜이 움직인 차월이 있었는데요. 그 전날 얘가 100원이었어요. 400원까지 뛰었다. 그럼 우리 못 들어갑니다. 자 지수가 살짝만 밀리면 400원짜리는 300원의 프리미엄이 붙었기 때문에 하락을 해버리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비중을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보겠는데요. 바로 요거예요. 날짜로 보셔도 딱 아시겠죠? 일단 당월물이 시작하고 나서 지금 이렇게 시간이 흘러버렸어요. 날짜로 봐도 이렇게 긴 시간이 이미 자 얼마나 지나갔어요. 시간으로 봐도 이번에 굉장히 긴 구간이었거든요. 이렇게 지나간 상태에서는 날짜로 봤을 때 이미 자 거래일로 그리고 여러분이 방송을 듣고 요때 저희가 지금 거래한 날짜가 요 30일이었습니다. 자 만기가 물론 이때 지나고 한 주가 더 있지만 차월을 거래할 수는 있어도 차월을 거래도요 당월이 좀 팔리면 당월이 조금 움직여서 짠 아주 기대치가 높진 않지만 공사 정도가 팔린다 공사 저가예요. 근데 저가라 무슨 45원 정도다 이런데 일단 우리가 산 가격까지 된다 그러면 팔고 차월을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자 이 정도의 구간에서는 지금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물량을 더 넣어도 안 되고 골이 다 팔렸다. 근데 팔린 강도가 풋을 완전히 감쌌다. 그럼 못 들어가요. 근데 풋을 살짝 감싸지 못한 상태에서 골이 다 팔린 정도다. 그러면 차월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 왜 더 센데 못 들어가요? 더 센 다음에 자 방향이 바뀌게 되면 프리미엄이 확 깎이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번 달은 거래를 여러분이 ELW는요. 가지고 있는 자금을 지켜야지만 정말 센 등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자금을 지키지 못하면 그냥 못 기다리고 더 들어가고 단타 이게 아니라 콜 지금 20으로 줄였고요. 풋 25예요. 한 뭐 25 갖고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더 확연히 줄어나가야지 단타를 들어갈 수 있는데 확연히 줄어나갈 때 이 콜이 풋을 감싸는 만큼 크게 몇백 퍼센트가 나와버린다 그러면 못 들어간다라고요. 이미 프리미엄이 붙어버렸기 때문에 차월도 안 돼요. 근데 간신히 자 조금 한 3, 40% 오르면서 어떤 콜들이 팔려서 10 정도가 줄어들었다. 그러면 그때는 차월을 들어갈 수 있지만 아직은 당월을 들어가기에는 어렵습니다. 위험하죠. 그리고 차월도 아직은 아니에요. 이번 주 지나고 나서 여러분이 방송 토요일 날 보시고 월요일 지나고 한 수요일 정도나 목요일 정도 아니면 그 다음 주 정도까지 등락이 없다 그러면 이대로 가지고 있으셔도 됩니다. 자 등락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만기 주간에 등락이 근데 등락이 크지 않았다. 우리는 지금 콜 20대 풋 25예요. 물론 얘가 등락이 전혀 없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 차월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얘가 45가 등락이 없어서 자 열흘 동안 어찌됐건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 그러면 차월을 이만큼을 더 추가해서 기본적으로 뭐 기본 물량 30대 30이다. 그러면 차월을 더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움직일 때 등락이 없었기 때문에 그만큼 레버리지는 시소가 5kg에서 5kg짜리 애기들이 움직였기 때문에 작은 등락에도 레버리지는 롤오버예요. 레버리지는 등락은 시소는 롤오버에서 그 힘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우린 여기다 플러스 회수 못한 물량만큼을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사실 지수가 오를 거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후세 자금 넣기가 좀 어렵습니다. 안전자산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시장에서 팔고 떠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안전자산이 입찰이나 채권 발행의 시점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매도를 하거나 이러면 그 물량이 환율이 방어가 되면 대용주를 사들이기 때문에 웬만큼 하락을 해도 풋가격이 올라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콜 물량도 당연히 늘릴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은 좀 비중을 보실 때 안전하게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날짜로 봤을 때 지금부터는 최대한 콜 20, 풋 25다. 그러면 지수가 떨어져도 풋을 집어넣으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콜이 예를 들면 근데 이런 상태가 되는데 풋이 지금 마이너스 여러분이 한 마이너스 60%예요. 얘가 마이너스 폭을 줄여서 마이너스 한 30으로 줄었다. 그럼 이대로 두기보다는 얘를 차월로 갈아타셔야 됩니다. 차월로. 자, 모르는 상황이라서 안전하게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콜도 이 상태에서 팔리는 강도가 너무 세서 이 풋을 감싼다. 그러면 차월 못 들어갑니다. 근데 차월 콜 못 들어가요. 근데 감싼 정도가 아니라 이 풋이 여전히 마이너스 60에서 마이너스 80까지 갔는데 얘를 감싼 몇백 퍼센트가 아니라 요 콜만 간신히 플러스로 팔렸다 할 경우에는 그때 차월을요. 등락이 작았기 때문에 차월이 프리미엄이 별로 붙지 않아서 차월을 거래해서 나머지 요거를 자 요 마이너스 80을 감싸는 비중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콜 정말 많이 오늘 줄였습니다. 그 줄일 수 있었던 건요. 거의 거래일로 열흘 이상을 단타도 안 쳤어요. 그냥 기다려야지 돼요. 이때 단타를 쳐야 된다. 조마조마조마 신나서 단타 10번. 그날 하루에 단타 20번. 근데 콜 비중 70인데 못 팔았어요. 오늘도 못 팔아서 만약에 50이 됐다 그러면 자 그러면 그때부터는 자 비중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더 집어넣기보다는 일단 콜 물량이 줄어가는 강도를 보시고 넣어야 되고 풋은 자 마이너스 폭을 줄여서 한번 지수가 하락할 때 푸시 움직였다 그러면 일단 차월로 갈아타셔야 됩니다. 무슨 은행이 뭐 어떤 은행 외국 미국 자 글로벌 은행에 또 무슨 파산 소식이 들리던 말던 그러면 우리가 차월을 자 당월을 갖고 있다 그거는 자 알 수 없어요. 차월을 그래도 안전하게 마이너스 폭을 줄였을 때 갈아타야 되는데 자 계속 푸시 하락을 한다 평단을 낮추지 마십시오. 그대로 갖고 있어야 돼요. 이 풋을 감싸지 못하는 콜이 나오더라도 이번 달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충분히 이 정도 되면 콜이 풋을 감쌀 수도 있고 이 정도의 비중에서는 지금부터는 여러분 비중을 늘려서는 안 돼요. 오늘 08과 09가 팔려서 풋보다 비중이 콜이 좀 줄어들거나 이 상태에서 10 정도는 거래를 할 수 있었지만 단타를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물량을 늘려갖고는 자, 그 이유는 풋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않으면 콜도 세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하락을 제대로 하지 않는데 그만큼 등락이 그렇다고 콜로만 자, 그렇지 않아요. ELW 레버리지예요. 그만큼 콜과 풋 사이에서의 등락이기 때문에 하락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자금은 콜로만 몰릴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같을 때 여러분이 환율 항상 보셔야 되고 채권 발행도 보셔야 되는데 오늘 환매수에 대한 환매도의 날이었어요. 그만큼 자, 엄청나게 늘어났던 환매수, 하늘의 환매 조건부 채권 진행이 몇십 조까지 엄청나게 늘어났지만 이제 금리가 거의 10년물 채권이 3.2 정도 여기에 10년물 채권의 시장 자 금리 인플레이션 지수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자 물가채가요. 10년물 물가채가 자 확연히 떨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같을 때 자 한쪽으로 지수가 하락한다고 또 붓을 잡거나 지수가 상승한다고 코를 잡기보다는 이 비중에서 기다릴 때는 기다리셔야지 돼요. 그래서 저희는 비중이 이렇게 됐을 때 이 콜이 10을 줄이기 전까지 자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안 줄여지면 이대로 차월로 이 상태에서 롤오버를 해야 되죠. 근데 등락이 워낙 없었기 때문에 등락이 한번 나올 때 물량을 등락이 나왔는데 이 콜이 움직임이 마이너스 한 40%인데 마이너스 20%까지 줄였다. 줄어졌다. 그러면 그때 이걸 차올로 갈아탈 거예요. 뭐든지 마이너스 폭을 줄였을 때 근데 얘가 다시 그거는 몰라요. 그렇죠? 자 만약에 얘가 다시 콜이 세서 막 200% 간다. 그러면 이때 줄이고 자시고 어째 막 더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타임머신을 안 탄 상태 때문에 그걸 알 수는 없습니다. 자 뭔가 막 마음이 지금 막 흉흉하고 뭔가 경기가 그럴 테지만 자 그거는 또 아닙니다. 이런 시기가 한두 번 있었던 건 아니에요. 자 우리가 괜히 어떤 설에 의해서 막 움직임보다는
정확히 정말 괜찮은 종목은 지수가 하락하든 말든 물론 업황 봐야 되겠죠. 자, 그런 종목은 또 채권을 발행하는데 안전하게 그리고 회사가 낮은 가격에 지분을 너무 무리하게 확보하지 않고 이런 종목들은 시설 쪽으로 투자 활동 현금을 늘리는 종목들은 다 안전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이 거래하시더라도 이제는 이것저것 무기명 채권 확실히 보면서 위너 종목으로 마이너스 다 팔아서 들어갈 수 있는 게 바로 21년도 12월 01 이후에 등록과 발행한 종목들 주식은 그 추가 발행한 채권들 다 확인하셔야 되고요. ELW는 절대로 물량을 지금 늘리지 않아야 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체크를 정확히 하신다 그러면 안전하게 거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도 여러분 이제 이렇게 방송을 지금 보면서 ELW 갖고 있더라도 막 조마조마하게 지금 있는 거 빼야지 이거보다는 단타치지 마시고 자, 손가락 딱 묶으시고 자, 매도할 수 있는 가격까지 기다리신다면 편안하게 거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자,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